시도 때도 없이 시골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전문양 씨. 마을 안악들을 만났다 하면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대부분 제철 부성기 조리법 얘기입니다. 말로는 거는 상관이 없어. 저희 스승님이십니다. 숨겨둔 스승님들. 요리 배우는 게 뭐 특별한 요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무슨 요리사 외국에서 공부하신 셰프님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진짜 전통 음식을 하시는 집밥 어머니들이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가르쳐 줘야지 젊은 사람들도 옛날 전통 방식도 알고 맛있는 동 맛없는 땅 자기네도 대먹어 봐야 되고 하니까. 시골 안악들의 요리 비법 사냥꾼인 그녀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네, 그녀의 일터는 경북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들이 모이는 협동조합. 아, 실하네. 속이 막혔다. 네. 이번에 그 친환경 농사 지으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신데 지금 이 정도 품질이 좋으면 저희도 좋고 농가분들 제가 받으시니까 너무 좋죠. 이곳에 모인 농산물들은 생물로 출하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가공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원래 맛집 파워 블로거였던 그녀는 작년부터 이곳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 아주 특별한 걸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 궁금하네요. 주부님들이 집에서 그러니까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세척하고 절단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도와드리고 집에서는 간편하게 가열해서 요리만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드리는 걸 밀키트라고 해요. 밀키트는 식사라는 영어 단어인 밀과 묶음이란 뜻의 키트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거기엔 밑준비를 끝낸 식자재와 조리법이 담겨 있어 집에서 요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답니다. 지난해부터 열심히 연구해 만든 밀키트 메뉴는 바로 솥밥입니다. 국내에도 이제 맛집이라는 맛집은 제가 다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보니까 로컬 푸드,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원물로 돼 있는 이제 이 식재료에 관심이 가 있어서 진짜 이 농산물을 와 도시 사람들이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밀키트를 하게 됐습니다. 메뉴 개발이 필요한 터라 전문양 씨는 부지런히 숨은 고수들을 찾아다니는데요. 예시예. 아이고. 예. 뭐 하고 계십니까? 단지 정리해요. 여러분 열로 이제 들어가기 좋으라고. 손맛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 김종현 어르신이 오늘 그녀의 스승입니다. 아, 이 동네에서 된장 최고로 잘 담그고 된장 제일 잘 끓인다고 해서 동네 사람이 우리 된장 얻으러 와가 된장 주다가 못 지려가 청송가 가져와가지고 막 했어요. 아,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3년 숙성했다는데 쓴맛이 하나도 안 나고. 이 된장 이게 독이 너무 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되겠다. 아줌마 못 나와. 젊은 손님 덕에 어머니 장독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인심 쓰는 김에 어르신이 텃밭 보물까지 내어줄 참인데요. 어르신의 보물은 바로 제철 만난 늙은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인데 누른 거 맛있어. 질이 단단한 늙은 호박은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 식자재죠. 노장의 고수께서 이걸로 뭘 만들지 궁금합니다. 뭐 된장맨 나 이래. 된장맨 그다. 힘 내보는데 좋은데. 골병 줄까.
봐라 이봐라 장하다고 그러잖아. 어이구 잘 익었다. 야 옛날에는 요런 데다가 된장을 한 숟가락 떠나가 외쳐서가 요 꽃이 있었나 였고 파이 맨나마 이어가지고 바부에 살 씻거가 언제가 고구다가 이제 언제 너뭐 불때뭐 이제 꼬리 요것도 익어 익어 뭐 요래 볼록해 된장이 볼록해 엄마한테 배웠는 거 응. 저한테 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줘도 되지 뭐 가르쳐줘야지. 그거 뭐 안 먹고 가 죽어보면 가져갈 거가 뭐 늙은 호박을 넣고 김종현 어르신표 강된장을 끓이실 거라는데 식자재를 넣는 순서부터 미리 만들어둔 멸치 육수 활용까지 특별할 거 없는 것 같지만 이 모두가 맛을 내는 비법입니다. 이 고추하고 고춧가루하고는 한 몸 넣어도 돼요. 아. 왜요? 뭐 애들이 요거. 이런 거 없을 때 요거 넣으면 맛있어요. 어. 말라놨다가 또. 네. 된장찌개에다가 여기 늙은 호박 넣는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아이고 참 살고 봐야 된다. 오래 살아야 돼. 이런 재미난 수업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호박잎 껍질 삐끗부고 여야 안 까끄러워요. 이래가 이야 맛있겠다 오늘. 졌어요. 아 예. 마지막으로 호박잎까지 손으로 찢어 넣어 되직하게 끓이면 맛있겠다. 입맛 제대로 돌게 할 늙은 호박 강된장이 완성됩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요거 이어가 먹어봐도 더 맛있다. 늙은 호박을 넣어서 이제 깊은 맛이 나요. 그러니까 애호박 넣었을 때랑 다른 또 다른 그런 깊은 그런 된장 맛인데 지금 강된장 이 빡빡한 맛과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는 맛이 나네요. 우리 된장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찢어놓으면 맛있어요. 가져가는 사람 다 맛있어. 아이고 네 군침이 도네요. 기름 넣고 기름부터 엮고 돼지고기는 들기름으로 볶아야 고소하고 맛있다는데요. 김종현 어르신표 돼지고기 볶음에는 간장, 고추장 말고도 특별한 것이 추가됩니다. 이 찢은 된장 넣으면 참 맛있어요. 네, 마지막 강된장 한 숟가락이 고수의 한 수. 밥 생각이 절로 납니다. 보리밥 해가지고 먹을까? 내 보살하고 살하고 콩하고 섞어가 밥 해놨단 가다. 아, 여기 어쩐 여기 해놨는데 혼자... 내 한양 부이퍼가 오기 안 가다. 숟가락하고. 그냥 와서 말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같이 직접 요리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또 어머님들 살아온 이야기도 듣고 저도 공부도 하지만 힐링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좋아요. 누구라도 배우고 싶다면 미주알 고주알 죄다 가르쳐주고 싶은 85세 노장. 그에게서 남 먹이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넉넉한 마음까지 배우고 갑니다. 아이고 여기도 젊은 양씨의 스승님들이 계시네요. 많이 했는데 보통 한참 말려야 되죠? 그렇지 이거 살 많이 물만 밀가루 뿌리 끄덕끄덕끄덕 할 정도만. 오늘 요리의 주재료는 제사와 명절 때 쓰다 남은 전. 걸베이탕 거짓탕인데 사투리로 걸베이탕. 여 대구에는 경상도에는 왜 거지 거지 보고 걸베이 걸베이탕거든. 거지 들어오면 밥하고 막 국하고 막 한 채 막 섞여가 주잖아. 내가 그걸 모양이 그래서 그런 거다. 제사가 유난히 많았던 고장에서 자주 해먹는 모둠 전찌개. 말 그대로 집밥의 비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양파 넣구나. 멸치에다가 무, 양파, 그 말린 고추, 마늘, 통마늘. 마늘도 넣었어요? 통마늘. 그렇게 했어요. 와 진짜 진짜 백이.
이런 지역 토속 음식도 전문양 씨의 밀키트 후보 메뉴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씨가 아무리 난리 지지 말았고 내 말 안 듣고. 아, 야, 저 가르쳐도 됩니까? 내 말, 내 말 알았고 가르쳐 줄 거야. 쌀뜨물에 담그고 막 이거나 아는데. 어, 나도 어른이 네 저거 호박이 뭐 같지노? 하는 기라. 그래, 그냥 물에 찌는데. 그게 웃기는데. 물바다가 쪄라.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다. 아, 부드러워지구나. 어. 그러고 색도 선명하대. 아, 색도 더. 그, 그게 아, 가능합니까? 가있기네. 밑에 전기가 올라가 찌는데 니가 찌나? 이러대. 한테 동계해가지고 찌지 말고. 네. 이게 한 입씩. 배워 오는데. 어. 아, 동계, 다 동계네. 네, 그런 걸 봐야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작지만 소중한 요리 비법. 그 덕에 거친 호박잎도 밥상 위에 오를 수 있으니 이쯤 되면 거짓말 못해서 비법이 아니라 마법이 아닐까요? 이번엔 함께 개발 중인 특별한 쌈장을 만들어 볼 참인데요. 멸치와 말린 채소, 거기에 지역 특산물인 사과 말린 걸 넣었답니다. 된장은 들어가지 않지만 양념장처럼 만드는 그런 장이에요. 사과 멸치 양념장. 꼭 된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니 새로운 쌈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네에서 정말 손맛 좋다는 어머님들을 좀 찾아다니고 우리가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이제 이런 진짜 오리지널 집밥을 정말 알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승하고 싶어요.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맥이 이어지는 전통. 앞으로의 우리 전통 밥상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